린다 수박. 한국계 미국인 2세이자 아동소설 작가다. 항상 자신의 뿌리인 한국에 대해 쓰고 싶었다는 그녀는 지난 2002년 사금팔이 한 조각이란 소설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인 뉴베리상을 수상한다. 고려청자 장인을 꿈꾸던 한 소년 도공의 성장 과정을 그린 이야기였다. 린다는 이 책을 통해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소설의 배경은 다름 아닌 부안의 줄포였다. It was so beautiful. It just took my breath away. And immediately I thought, how do you make something that beautiful? 한 점의 고려청자가 전해준 감동. 부안은 그 역사의 시작점이었다. 상감청자의 잔성 시기에 주로 그 제작 활동을 벌였던 게 부안 유천리로 추정이 돼요. 아주 오래전 바다는 길이었다. 각지에서 생산된 온갖 산물들이 바다를 가로질러 운반됐다. 그중 태안 앞바다는 마의 항로로 꼽힌다. 조류가 빠른 탓에 이곳을 통과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많은 배들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사라졌다. 그렇게 신비로움을 품은 채 흘러온 지 800여 년. 바다가 비밀스런 제 몸의 한 켠을 내주었다. 좌초된 배 한 척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바다가 감추고 있던 건 놀라운 것이었다. 탁한 바닷물 사이로 선명하게 보이는 초록 빛깔. 고려 청자 내병이다. 둥그스름한 어깨에서 완만하게 뻗어내려간 곡선, 그리고 선명하게 새겨진 문양. 그런데 매병은 하나가 아니었다. 바다에 던져진 순간 멈춰버린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나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와, 진짜 예쁘다. 라이트! 야, 진짜 예쁘다. 라이트! 수면 위로 올라온 매병은 바닷속에서 볼 때보다 훨씬 완벽했다. 아니 그 어디다 올리려고 이 매병에서는 대나무 화물표도 발견됐다. 월자가 보이네. 죽차렌 매병의 당시 이름과 용도가 씌여 있다. 고려 시대 매병의 이름은 성준, 용도는 꿀단지였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완형으로 매병이 출토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더욱이나 이번 매병의 경우에는 이제 명칭이랄지 고려시대 이 매병을 뭘로 불렀는지 그런 이름도 나오고 또 그 안에 뭘 담았는지 내용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학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색 바탕 위에 하얗고 검은 무늬가 뚜렷한 상감청자. 보일 듯 말 듯 연꽃이 새겨진 음각청자.
청자 매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 대발견이다. 완형을 갖춘 고려 청자 매병이 바닷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슈였다. 깊고 깊은 바다에 묻히기 전 이 청자들은 어디서 왔을까? 그 우선 보면은 강진 청자도 큰 게 있지만은 대체로 큰 거는 다 부하 쪽이에요. 근데 보통 청자가 한 30 내에 35cm거든. 근데 이건 거의 40cm예요. 그러니까 큰 거 좀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 그 상간 문양도 연꽃이면 연잎하고 연꽃이잖아요. 그럼 연잎에서 연잎의 줄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 부안하고 강진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연꽃이 부안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썼고 강진은 표현이 다르단 말이죠. 매병의 전체 길이는 39cm. 하단부를 감싸고 있는 연꽃은 꽃잎 두 장이 겹쳐져 있다. 이중 연잎 구조다. 특히 매병의 전면에 새겨진 상가 문양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아름답다. 대나무와 모란, 국화, 당나무꽃, 갈대, 그리고 버드나무. 마치 잘 그린 수묵화 여섯 점을 한꺼번에 보는 듯하다. 매병 두 점과 함께 쌀과 콩, 알젓 등 화물의 종류와 수량, 발송지 등을 알 수 있는 목간 30여 점도 함께 발견됐다. 각종 운반물이 생산된 곳은 장사현과 고부군, 지금의 고창과 정읍이다. 목간과 죽찰 속에서 거부, 장사, 또 무송 이런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산물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매병들은 지금 부안의 유철류나 진설이 요 일대에 가마에서 제작해서 아마 배에 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줄포만은 삼국시대부터 전라북도 서남 해안의 중심 항구였다. 이곳의 뱃길은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까지 연결됐다. 고려시대 조창의 설치는 당연했다. 조창은 국가가 조세로 징수한 세곡을 운반에 앞서 보관하던 창고로, 부안에는 안흥창이 세워졌다. 마도 2호선은 800년 전 어느 날 사람들의 희망을 싣고 이곳에서 출항했을 것이다. 부안 줄포 지역은 고려시대 청자가 만들어지던 중요한 가마터였다. 고려시대에는 청자가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는 왕실이나 특정한 세력과 귀족 관료 집단, 또 세력이 있는 그 지역의 사찰 이런 곳에서만 청자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자는 아주 귀한 그 곡물이었습니다. 부안 일대가 자연적으로 소나무가 많고 또 흙이 좋고 또 거기 줄포만을 끼고 있어서 개경으로의 운반이 수월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곡물이라든지 다른 특산품과 더불어서 청자가 개경으로 운반될 수 있는 자연적이고도 인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철리 12호 가마터는 현재 사유지다. 땅 주인은 이곳을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배추를 심기 위해 파종을 준비하는 농부. 그런데 이곳은 그리 좋은 밭이 못 된다. 밭을 갈 때마다 딸려 나오는 고려 청자 사금팔이들. 그 양도 어마어마하다.
횡단면이 드러난 밭 주변을 살펴보면 유철리 가마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비록 잘게 부서졌지만 색깔과 문양만큼은 세월도 비껴간 고려 청자들. 이걸 압출량도 여기에 특징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많다는 것보다는 최상품의 청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중품이나 하품 좀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품질이 최상급인 것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특별한 곳인 것 같습니다. 최상품의 유물만 다량으로 만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부안 유철리 청자편에 대한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960년대에 수습된 이 편들은 음각과 양각 무늬가 새겨진 비색 청자부터 마치 그림처럼 문양을 새겨넣은 상감 청자까지 다양하다. 특히 상감 청자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비색 청자도 상당량 그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상감 청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이 굉장히 그 정제돼 있고 세련돼 있는 그런 상감 청자 편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정적인 그런 그 회화성을 띈 문양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출토된 청자의 대부분에선 고급 청자를 구울 때 썼다는 규석 받침이 확인된다. 그리고 또 하나, 청자 접시 바깥엔 모란을, 안쪽에는 당초를 상감 시문한 이 청자 사금 파리는 국보 115호인 청자 상감 모란 당초 문안과 같은 형태다. 부안 상감 청자가 상당히 수준 높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프리어 갤러리는 드넓은 미국 땅 한복판에서 동양 미술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아시아 전문 화랑이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술관답게 이곳 갤러리에선 500여 점의 한국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고려 청자일 정도로 청자에 대한 관심이 두텁다. 여러 고려 청자 중에서도 상감 문양이 들어간 청자는 더욱 특별한 품목으로 취급되고 있다. 비색의 도화지 위에 하얗고 검은 물감으로 그린 듯 섬세하고 사실적인 문양의 상감 청자. 꽃 한 송이를 피우고 학 한 마리를 날게 하기까지 상감은 결코 쉬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감은 고대부터 사용된 장식 기법의 하나다. 유리나 나무의 표면에 무늬를 판 후 그 안을 금과 자개 같은 것으로 채우는 공예 기술. 그러나 1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굽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도자기에 상감 기법을 응용한 것은 고려 도공들이 처음이었다. 흰색을 내는 백토와 검은색을 내는 자토를 무늬에 채우고 마른 후에 긁어내면 마치 본래부터 한 몸이었던 듯 문양이 새겨진다. 붓이 아닌 칼로 그림을 그리듯 무늬를 파내고 다시 흙을 바르고 말리기를 수십 시간.
인내도 한 과정이다. 이 상감 문양을 새겠다는 것은 그 문양 하나하나 새기는 것도 정성이지만 그것을 말리는 과정이나 건조하는 과정에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테토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토라든가 정성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이 노동력이라든가 경제력이 많이 손실되는 아주 고급품입니다. 흙에서 태어난 학은 불을 만나면 자유로워진다. 시들했던 모라는 다시 잎을 틔우고 잠시 하늘 가는 길을 잃었던 용은 승천의 기쁨을 만끽한다. 붉은색 포도 열매에 연신 침을 꿀꺽이는 어린아이는 흙과 불의 조화가 만들어낸 명화다. 청자는 도자기 종주국이자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서 왔다. 저장성 룽치아는 고려에서 상감청자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운영되던 가마로 청자색이 비로소 완성된 곳이란 명성을 얻고 있다. 용천 청자는 색을 중요시한다. 유약을 얇게 바르는 고려와 달리 두텁고 진하게 유약을 입힌 용천 청자는 이 때문에 비색보다 옥색에 가깝고 불투명한 특징을 띈다. 용천 청자는 당시 세계적인 상품이었다. 분업을 통해 대량 생산된 용천 청자는 아프리카에까지 수출될 정도였다. 그러나 용천 청자는 두꺼운 유약 때문에 무늬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용천의 상인들은 유약의 균열을 이용한 추상적인 무늬를 얻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因为以前在中国的正统里面，它瓷器追求的一个是造型，一个釉色。那么这个高丽青瓷的时候，它出现了一种镶嵌青瓷，那么等于说给人一种 全新的感觉，他肯定是给人一种全新的，马上就一个这个从，因为跟传统的完全不一样的，那么等于是不是啊？对，有个比较全新的一个东西，那么这里边跟对人的一个感官的刺激也好，对人的判断也好，肯定也有也是比较，人家认为这个是比当时的时候应该他最好的，他感觉因为 상감 기술의 성패는 굽는 과정에서 좌우된다. 불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감 청자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데 부안 유천리 가마는 불 조절에 용이한 구조로 제작돼 운영됐다. 수직으로 된 불턱을 만들어 불의 강한 화기가 직접 자기에 닿지 않으면서도 세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가마라는 건 열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이 뭐 토기부터 이제 자기까지 구워내는 시설인데 그럼 불의 효율성을 불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변화상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아지면서 이제 조금 더 고온으로 빠르게 올릴 수가 있고 그 고온으로 빠르게 올리면서도 직접적인 불을 받지 않고 불턱 수직의 불턱을 이용해서 불을 조금 더 간접적으로 불의 세기를 조정하는 그런 변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직 불턱 가마는 주로 상감 청자를 굽던 가마로 추정되고 있다. 유일하게 부안에서만 볼 수 있는 구조다. 청자를 굽기 위해서는 먼저 가마의 온도를 섭씨 1000도까지 올려야 한다.
유약이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다. 상온에서 건조돼 깨지기 쉬운 자기에 유약을 사용하면 견고해진다. 초벌구이를 할 때 도자기는 황변 현상을 겪게 된다. 청자의 태토는 약간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나무를 태우기 위해 유입된 산소가 흙에 스며들면서 철에 녹이 슬듯 도자기가 황색으로 변하는 것. 도자기가 누렇게 변하면 이번엔 가마 온도를 1300도까지 끌어올려준다. 비색의 구현을 위해서다. 불구멍을 막은 후 1300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리면 가마한 산소는 모두 소진된다. 마지막엔 도자기에 있던 산소까지 빼앗아가는데 이때 산소를 빼앗긴 산화철이 환원되면서 녹변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비색의 원리다. 그런데 상감청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문양을 채운 백토와 자토의 성분이 다르다 보니 불 조절이 조금만 잘못돼도 자기는 깨지기 마련이다. 造岩をやるということは、政治のボディを一旦掘りまして、でそこに、政治のボディとは違う他の土を入れるわけですね。他の種類の土を入れる。それから白なり、それからまあ赤土を入れて、どっちに黒くなっていくというものを使いますから、当然その焼き物というのは、焼く段階で収縮をしていくわけですね。水分が取れて、でその時に、違った種類の土をたくさん使えば使うほどその収縮率が違うためにですね、きれいに焼き上げることは非常に難しいわけですね。고도의기술로비색청자위에최첨단공예기술을발현해낸고려도공들고려만의독자적기술로인정받는상감기법은그러나처음부터고려청자문양의중심은아니었다지난2009년도다리잡이를하던한어부의신고로시작된태안마도의첫번째해양발굴현장1208년에좌초된것으로보이는선박에서는화물표인목간과죽간이대거쏟아졌다대접과항아리등1200여점의고려청자도인양됐다수습된고려청자는비색청자가대부분이었는데표주박모양의주전자에서는상감문양이확인된다아침때인승반이함께발굴돼독특한조합을보이는청자주전자그런데상감문양뿐인줄알았던도자기에서다른문양이발견됐다주전자의중심부상감문양과함께뚜렷이보이는음각문음각과상감이같이공존한그런예가1207년에도있는거예요그러니까아마지금현재가장확실한자료는아마13세기전반에어떤이유에선지그음각의문양이상감으로양각의문양이상감으로이렇게바꿔가는그런시기를맞게된것같아요음각과양각의문양은고려청자비색의아름다움을한단계끌어올렸다여기에상감기법이더해지면서청자는특별함을입었다상감기법은양각과음각에만그쳤던청자의문양에혁명과도같은것이었다사실적이면서도인상적인표현이상감을통해가능해진것이다고려청자의크나큰변화를가져온상감기법그리고상감청자편이유독많이발견되고있는
부안 유천리. 부안 유천리에 대한 지표조사는 일제 강점기에 이뤄졌다. 부안의 청자편이 왕릉 출토품과 유사한 것에 주목한 일제는 부안이 고려시대 중요한 도요지였을 것으로 여겼다. 해방 후 부안 청자에 대한 조사는 이화여자대학교로 이어졌다. 1950년대부터 부안 유천리 청자를 분석해온 이화여대는 오랜 조사 결과 몇 가지 특이점을 찾아냈다. 베개와 장구 등 일상생활용기로도 부안 청자가 활용됐다는 것. 그리고 강진 청자와 달리 도자기 전체가 상간 문양으로 뒤덮여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상감 청자는 그러니까 배경을 많이 남기고 은은한 모란 꽃이라든지 연꽃이라든지 또 운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감하는 데 비해서 유천리는 매병이면 매병, 병이면 병, 벽이면 벽에 전면을 상감으로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완전히 전면을 상감 시문하는 이제 그런 청자이기 때문에 화려하다. 예, 뭐 꽃 한 가지, 오리 한 마리, 학 하나를 상감하는 게 아니고 전면을 다 하죠. 청자 상감 인물문 매병은 부안 도공들의 상감 기술이 당대 최고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꽃이나 동물 같은 자연이 아닌 사람의 모습을 담은 상감 매병. 보고 있자면 금방이라도 재미난 이야기들이 튀어나올 것만 같다. 지금으로 치면 타일에 해당하는 도판 역시 부안에서 만들어진 것은 상감 무늬가 풍부하다. 대부분 13세기 상감청자 절정기를 관통하는 문양들이다. 근데 이 13세기는 신기하게도 그 무신집권 시기예요. 그래서 그 무신집권 시기에 특히 그 전에 유행했던 비색 청자, 그러니까 문신 귀족 중심의 그 차분하고 깔끔한 그 비색 청자가 그 12세기의 중심이었다면 13세기 들어가면 이렇게 그 겉면이 말리서도 보라 보이고 화려한 이런 상감 기법의 청자가 이 무신 정권의 지원하에서 특히 발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돼. 그런 상감 청자의 명품들이 결국 그 부안 유천리 파편에서 뒷받침됐던 것이죠. 무신 정권의 지지 아래 전성기를 맞은 부안의 상감 청자. 전면에 상감을 심문해 화려함을 살린 부안 도공들의 기술력은 무려 1m에 이르는 대형 매병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기술을 뒷받침한 것은 부안의 자연 환경이었다. 고려 청자 장인인 이응규 선생은 본래 충남 공주가 고향이다. 도자 공부는 경기도에서 했다. 그런 그가 부안의 터를 잡은 것은 흙 때문이었다. 흙이 청자 그 테토라고 하거든요. 테토가 그 그릇을 한 90% 이상 그 좌우예요. 그러니까 뼈대거든요. 뼈대에다 유약은 옷을 입힌 것인데 그게 그 부안 지방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청자가 그 서로가 융합이 잘 돼갖고 발색 효과가 좋고 화려하죠. 그러고 이렇게 좀 두드려 보면 쇳소리가 좀 나고요. 청자를 만들 테토를 얻기 위해선 흙을 물에 거르는 수비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흙 자체가 좋지 못하면 좋은 청자를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부안 유천리 테토는 어떤 강점들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 세라믹 기술원의 테토 분석을 의뢰했다.
또 다른 고려 청자 생산지인 강진의 테토와 다른 점이 있는지도 알아보기로 했다. 강한 산에 각각의 흙을 넣고 100도 이상 온도에서 녹을 때까지 끓이면 흙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분석 결과 부안과 강진의 테토는 성분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부안에서 대형 청자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입자의 크기 차 때문. 부안 유천리 테토는 그런 강진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청자 테토와 비교했을 적에 입자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마이크로 이상 되는 그러한 그 큰 입자들이 부안 유천리 점토에는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조대 입자들이 대형 기물을 만들었을 적에 좀 더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뼈대의 역할을 해왔다. 밀도의 차이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밀도가 높은 부안 유천리 테토는 크면서도 강한 강도를 지닌다. 국내에서 완형을 갖춘 고려 청자 중 가장 크다는 이 청자 상감 매병은 86cm다. 세상을 호령하듯 용은 커다란 청자 몸통을 가득 감싸고 있다. 부안 도공들의 상감 기술은 당대 최고 정점에 올라 있었다. 대형 기물을 만드는 성형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능했다. 그 기술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더 연구해야겠지만 그것이 중국 경덕진의 대형 기물을 만드는 기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경덕진의 기술과 직접 교류했다. 그래서 저는 부안 유천리 가마가 굉장히 국제적이고 청자 상감 제작 기술로서 국제사회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았던 증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경덕진으로 알려진 징더제는 세계 최대의 청화백자 산지다. 원나라 때 이곳에서 만들어진 청화백자는 중동과 유럽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런 대형 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원나라와 고려뿐이었다. 청화백자처럼 상감청자를 크게 빚어냈던 부안 도공들. 이는 고려청자의 수출과 관련이 깊다. 온대에 들어와서 청화백자가 유행을 한 거죠. 그래서 청화백자 하면 이제 온대에 발생해서 이제 쭉 그 변천을 거듭하고 명대에도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상감청자만큼은 이제 자기들이 발전시키지 않고 고려의 상감청자를 수입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남성 시대 수도였던 저장성 항저우. 13세기 중국의 남부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상업의 중심지가 된 항저우는 전 세계의 사람과 상품이 모이고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번영의 도시였다. 13세기 당시 150만에 이르는 인구가 모여 살던 곳. 남성이 무너지고 원나라가 들어섰지만 세계의 문화가 교류했던 항저우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그 가운데는 고려도 있었다. 도시개발이 한창 이루어지던 1980년대와 90년대 항저우에선 주목할 만한 발견이 있었다. 원나라 시대 유적지 곳곳에서 고려 청자 조각들이 무더기로 쏟아진 것.
상가 문양이 가득한 청자편들이 낯설지 않다. 那个就是从杭州的市区，就是我刚才讲刻画青瓷是南宋皇城的，那么在杭州市区出土了很多镶嵌青瓷，但是时代呢大约就是在我们国家的元代，那么就相当于高丽中晚期了，高丽的晚期了，那么有很多瓷器确实是跟福安郡的瓷器相对应，因为出土了很多镶。 상감 문양의 표현이 부안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가장 확실한 예로 보여준 두 점의 청자편. 사람의 얼굴이 묘사된 이 상감 청자편은 부안 유철리 청자편으로 만들어진 인물 문매병과 유사하다. 문양의 표현으로 볼 때 항저우의 상감 청자들은 무역을 통해 대륙에 들어온 것들이었다. 我觉得就是说有很多呢是应该是风格一致的，是一样的。但是呢，韩国的很多的这种镶嵌青瓷，我们杭州也没看见，那就说明当时就是到中国来的时候，可能他们也是有选择性的。 并不是说，都就是韩国出土的杭州就有没有，应该说品种来讲，肯定是杭州的少。那么在窑子里面，它有很多很多品种。 항저우에서 수습된 상감 청자의 문양은 대부분 건강이나 황실과 관련된 것들, 중국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문이다. 상감 청자가 중국에 수입된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상감 청자 제작 시기인 13, 14세기에는 남송과 원이 대륙을 지배하던 때. 문물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라 당대의 수출 수입 품목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돼 있었다. 남송과 원 집권기. 고려 청자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을까? 남송 시대, 고려 청자는 추색이라고 해 비교적 가치가 낮은 물품이었다. 하지만 원나라가 들어선 뒤 고려 청자의 위상은 달라져 있었다. 세색은 고급 수입품을 일컫는 말. 이 고급 수입품 목록에 고려 청자가 있었다. 원대에 접어들어 그 수요층이 확대된 걸로 보인다. 예, 13, 14세기 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경 사명지라는 13세기 기록에서는 고려 청자가 저질 품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4세기 기록에는 고급품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세기에서 14세기 건너가면서 그만큼 고려 청자의 수요층이 넓어졌고 또 수요층의 그 격 뭐 경제력이라든가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격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고급품을 선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 청자는 열도에도 전해졌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고미술품 경매회사 마유야마 유센토. 도자기를 주로 취급한다는 이곳 운영자가 보물 다루듯 조심하며 작은 상자에서 꺼낸 건 주먹만한 상감 청자 항아리였다. 이 회사가 소장하고 있는 상감 청자는 모두 8점.
하나같이 그 크기가 손바닥을 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이 작은 것 하나도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고려 청자에 대한 일본 내 고미술품 수집가들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훨씬 넘어선 상태. 도록을 넘기던 타다시 씨의 손이 멈춰섰다. 청자 상감 운학 문매병이다. 金額が合ってないようなところでしょ。美術品のトップレベルのものはね。欲しいって人がもういくらでも出すお金出すって人がいて、そこのないそこっていうのか上のないところでしょうね。だからその例えば印象派なりピカソなりが ね、何十億何百億になって予想のつかない金額になったりする。 문화재 수집가인 간송 전영필 선생. 국보 68호인 청자상감 운학문매병은 일제강점기 간송 선생이 일본인 고미술품상에게 거금 2만 원을 주고 산 고려청자 최고의 명품이다.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유출되는 걸 막고자 했던 뜻. 번듯한 기와집 열채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다. 그런데 간송이 매병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 본토에서 한 수집상이 찾아온다. 청자상감 운학문매병의 기형과 섬세한 문양에 매료된 이 수집상은 간송이 산 가격의 두 배를 더 쳐주겠다며 되팔 것을 권한다. 지금으로 치면 500억 원에 이르는 가격. 하지만 간송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청자상감 운학문매병은 조국에 남았다. 구름 속을 한가로이 논이는 69마리의 학. 청자상감 운학문매병에는 고려인의 이상향이 담겨있다. 매병 굽에 새겨진 연꽃 무늬는 불교의 상징. 몸체에는 원을 상감하고 그 안과 밖에 학을 새겼는데 원 안의 학은 위로, 바깥의 학은 아래를 향하고 있다. 사방이 트인 공간을 수천 마리 학이 날아가는 듯한 느낌에 천학매병이란 별칭이 붙었다. 그 학이라는 그 동물은 사실 우리가 그 십장생 속에 하나에 속하는 거거든요. 오래 사는 그 장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의 의미도 상당히 좋을 뿐더러 그 학 한 마리라는 것은 우리의 지구로 따진다면 지구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걸 상징성으로다가 넣은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매병 자체에 들어가 있는 그 매병, 우리가 명칭이 천학매병이기 때문에 그 우주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유명한
간성미술관의 그 유명한 운항무 매병이죠. 예. 뭐 고려 청자를 대표하잖아요. 그 유려한 S자 곡선을 이루는 매병의 둥근 원 안에 이제 학이 위로, 아래는 학이 아래로 이렇게 나가는 이 매병은 청자 담배에 실릴 만큼 유명하잖아요. 그게 부안유천리에서 만든 게 확인이 됐어요. 거기서 나온 파편 중에 똑같은 게 있어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부안 유천리 출토 청자상감 모란 운항문매병. 매병 굽을 감싼 연꽃 문양과 몸통에 새겨진 동심원, 원밖을 날아다니는 학들이 청자상감 운항문매병과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원 안에 학 대신 모란꽃이 새겨져 있다는 것. 간송 선생이 지킨 천황매병이 부안 유천리에서 빚어졌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부안의 고려 청자가 왕성한 활동을 벌인 13세기는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이자 몽고의 간섭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한 후 대몽 항쟁을 이어가던 시점. 참혹한 전란 속에서 고려는 팔만대장경을 제작하는 등 민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고 있었다. 침략에 구속되지 않고 민족의 생존을 갈망했던 고려인들의 소망은 고려 청자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색을 중시하던 중국 청자의 기술에서 벗어나 고유의 기술인 상감기법을 고안한 고려 도공들. 상감 문양으로 고려만의 독창적인 청자를 만들어낸 도공들의 노력은 청자의 기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비교적 부드럽던 기형이 어깨가 벌어지면서 남성적으로 변한 것. 고려만의 청자가 부안에서 완성됐다. 간진 떠나라는데 고라이세지신의 나카데 무토모 주요나 2つの釜場の1つであったと思います。 それで肝心の場合は非常に初期的なものを出ますから、高麗青磁がまだその中国的な影響を濃厚に起こしている段階から始まるわけですね。しかし、今見てるとプアのものというのはある種の高麗青磁の完成期、特に象眼青磁の完成期、 そういった段階のものをたくさん作った窯だと思うんですね。で、それでその高麗の象眼青磁の良さ、美しさ、そういったものを一番発揮した窯である可能性は高いと思います。 고려 청자가 부안에 닿은 지 천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도 부안의 가마는 열기로 가득하다. 나흘을 꼬박 뜨거운 불 속에서 견뎠다. 하지만 이 청자들이 견뎌낸 시간은
1000년에 이르는 인고의 세월. 고려의 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강진은 주로 초기에서부터 대개 11세기, 12세기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 비해서 이 부안은 13세기, 14세기 전반, 그러니까 그 상감 총자의 잔성 시기에 주로 그 제작 활동을 벌였던 게 부안 유천리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비색 청자 하면 강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상감 청자 하면은 아마 부안을 얘기하는 게 올바를 것 같아요. There is, I think, even though people's ideas of beauty over the years does change. Some things that people once thought beautiful, we don't think are beautiful anymore. Some things are always beautiful. Okay? What is that? What is that quality that makes something always beautiful? To me, Korean celadon, shape, color, detail, it's one of those things that is always beautiful. So how do you try to define that? You know, how do you, I wanted to explore that. What makes something always beautiful? 부안의 고려 청자는 다시 천년을 준비하고 있다. 천년 전 깨어진 사금팔이 한 조각이 지금의 우리에게 고려 청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듯. 그렇게 또다시 빛날 내일을 꿈꾼다.